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스토커즈 방학 기간 동안 뭘 했냐? 새로운 브랜드 디깅도 했지만 또 겸사겸사 많은 분들의 인스타 피드를 봤습니다. 막 큰 패션 인플루언서 분은 아니어도 오호 피드 감성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K-패션 인플루언서 분들 눈팅 컨텐츠. 맞아요. 사심 채우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그 사심 그득한 영상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패션 느낌 이렇게 나눠서 세 분씩 추려봤는데요. 우선 미니멀 깔끔 룩 전성태님이십니다. 감성진 미니멀 남친 룩 그 자체인데 검정 뿔테가 특히나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미니멀하지만 밋밋하지 않은 이유는 액세서리 활용을 기깔나게 해주셔. 가방 같은 경우도 크로스백, 백팩 그리고 소재감도 다양하게 가져가 주잖아. 유니온 블루 셔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스토커즈 유니온 블루는 아니 없어요. 다음은 지연님. 인스타 규모가 꽤 큰 분이신데 아우 꼭 넣고 싶어요. 싶었어요. 무채색 코디만을 고집하신다? 이 부분 팔로우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이트 계열 옷을 활용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지 않은데 화이트를 너무 예쁘게 활용해주셔. 뭔가 컬러를 활용하는 게 어렵다 하신다면 이렇게 지조 있게 무채색만 고집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요 커플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내 로망이야. 내 로망. 다음은 윤년님. 올블랙 코디를 자주 해주시는데 소재감을 좀 다양하게 가주셔서 뭔가 심심하지 않은 올블랙 룩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원포인트 컬러 룩도 잘 활용해주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블랙을 즐기시다가 이렇게 컬러 포인트 하나씩 주는 것도 깔끔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요분 피드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 피드가 예쁘더라. 요건 제가 참고하면서 좀 감성지게 제 라이프스타일도 한번 찍어볼게요. 요분 코디를 보시면 르메르 아이템들이 자주 보이는데 아무래도 르메르는 감성이 있지만 가격대가 비싸죠? 하지만 인사일런스, 던스트, 벨리에, STU 이렇게 다양한 국내 브랜드도 잘 활용해 주시니까 요분이 입고 당기는 브랜드 눈여겨봅시다. Stalkers. 자, 이제는 캐주얼한 스타일 정민님이세요. 캐주얼하되 힙함이 살짝 녹아든 코디를 즐겨주시는데 모자, 액세서리 활용을 기똥차게 해주십니다. 조미료 활용을 잘하시는 고수. 레이어링이나 컬러 포인트도 잘 활용해주시는데 저 티셔츠 나도 있는데 우리 커플 룩 닥쳐이 병! 아 그리고 이분 거울샷이 참 맛집이에요. 헤어스타일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머리 확확 바뀌실 때마다 이미지가 확확 바뀌네요. 다음은 영민님. 캐주얼 스타일을 잘 활용해 주시는데 뭔가 핀터레스트 패션 트리포토 그런 데 많이 보이실 것 같은 분. 아이템 활용 컬러 매칭 기똥차다. 확실히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피드 꾸미는 방식이 있는데 저 앨범 활용하는 거 또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좀 컬러풀한 꽃 피드 사진도 많은데 이렇게 꽃 신경 쓰는 남자인 거야. 너무 뭐야. 다음은 두지님. 캐주얼에서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을 자주 입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스트릿한 코디도 보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분 피드에서 갑자기 티인 제가 F 모먼트가 있었는데 한 장소에서 찍는 사진이 이런 맛이 있더라고. 뭔가 계절이 바뀌는? 아니면 날씨가 느껴진다 할까요? 나 나이 한 살 먹고 좀 F 됐나 봐. 그리고 모든 게시글에 브랜드 태깅을 잘해주시는 분이라서 아이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이거 참고해서 쇼핑하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힙한 스타일. Real Man Song. 자기소개도 쿨내 진동. 파워풀하게 컬러를 잘 활용해 주시는데 뭔가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힙스러움. 화려한 아이템을 잘 소화해 주시는 만큼 캐피탈 브랜드가 이렇게 자주 보이는데요. 베리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몸이? 죄송합니다.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전체적으로 피드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다음은 이기민님. 힙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는 분인데 사진에서 다양한 포즈, 구도 요런 거 근데 04년생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패션 미래는 밝다. 04년생이면 몇 살이지? 나랑 10살 차이야. 아가 이모가 너희 피드를 보는 게 갑자기 미안해지네. 죄송합니다.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힙한 룩뿐만 아니라 캐주얼 그리고 미니멀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분 같아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살인 거야? 만나이 19인 거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다음은 문지환님. 힙한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하시고 레이어링 진짜 장인. 뭔가 살짝 너드미도 느껴지면서 캐릭터성 좋다.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패션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확실히 보는 맛, 과감한 컬러 매칭, 과감한 도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는 맛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패션 트렌드에 숏숏 기장감에 반바지가 핫하긴 했지만 이걸 이렇게 과감히 별무늬까지 들어간 거 전 멋지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승우님.
힙한 스타일이면서 살짝 과감한 스타일인데 파탄 컬러 활용을 예쁘게 해주세요. 확실히 헤어도 한몫한다니까? 탈색 너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까지 패션이에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다 신경 써줘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막 댓글에 달리겠지. 팀이야, 너부터 뿌염부터 해. 나도 알아. 씨, 시간이 씨. 없어서 그래. 특유의 분위기를 살려주셔서 좀 중성적인 매력도 느껴지는 분인데 흔들리는 MG샷. 저거 그걸 어떻게 찍는 거예요? 나도 좀 알려줘봐. Stalkers. 자, 마지막은 클래식한 스타일입니다. 강병구님, 프레피룩의 정석 아닐까 싶어요. 넥타이 같은 것도 활용 잘해주시고 살짝 인간 랄프 로렌 스타일? 아이템 활용뿐만 아니라 프레피한 컬러 조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드를 보는데 젠틀맨즈 클럽? 송년회 구경도 그냥 영상 때문에 보게 됐는데 멋진 분들 많더라. 다음 송년회 때는 저도 불러주세요. 아, 그래도 제가 매너의 나라 영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Manners make it man. 프레피한 스타일 말고도 워크웨어 아메카지 이런 스타일링도 참고하시면 좋을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경킴님. 아메카지 스타일의 캐주얼 룩을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맞는 실내 배경까지 색감, 핏감뿐만 아니라 옷에 들어간 패턴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피드 보는 맛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프레피 아메카지 워크웨어 다양하게 소화해주시는데 뭔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무드에 따라 스타일링 진짜 확확 바뀌시는 것 같아서 클래식 고수이신 것 같아요. 다음은 필리아. 사실 요분은 제 친구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영상 나오고 싶다 했어요. 친구야 여기. 이 친구 팔로워가 많아요. 클래식 아메카지 워크웨어 프레피 요런 스타일로 즐겨 입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정말 포인트 컬러를 진짜 잘 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컬러를 아주 많이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메카지 워크웨어 프레피 요런 걸 좀 더 컬러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입는 옷들 브랜드 태깅도 잘하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친구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신경 쓰는데 사실 식물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야, 너가 줬던 그 식물 있잖아. 죽었어. 미안해. 나 나이 한 살 먹고 좀 F 됐나봐.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My Korean Fashion Influencer.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 분들도 탐방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숨겨진 보물이 좀 더 많다. 국뽕이 차오른다. 취향이 맞는 분들 팔로우 해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구매하시는 아이템 혹은 입고 있는 브랜드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따라 사는 맛이 있더라고. 사심 가득한 콘텐츠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My Fashion Influencer들 모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어서 광대가 아파. 어이가 없네. 그럼 안녕.